제가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더라도 예. 민주당을 또 지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어떤 거예요? 예.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어, 예 하세요. 아, 예. 어떤 저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거든요. 아 그래요? 아.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인데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 같은 이런 무능한 정권 앞에서도 제대로 지금 싸움을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169석이나 가지고 있는 정당을 가지고 당대표가 싸우지를 못하고 본인의 그 지금 사법적 리스크 대응하기에 바쁘니 그러니까 무능한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심판을 못하고 다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. 또 거기에 돈봉투 사건 터지고 코인 문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아, 예.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막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네, 네.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박근혜 정권보다 더 탄핵을 빨리 당해야 되는 이런 윤석열 정권인데 네. 여기에 제대로 대항을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네, 그래서.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어.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. 감옥과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된다.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냐. 맞습니다. 네.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. 이재명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 의미가 없다. 야당 그건? 대표로서의 가치가 어. 별로 없는 것이죠.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이고 어. 어제 여의도에서 우리 또 모 지도부에 있는 의원님과 한참 그 얘기를 했었어요. 네. 정말 사직생의 각오라는 그렇지. 게 정말 중요한 어. 건데 아,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까지 우리 지지자들도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흔들릴 정도까지 가면 안 되니 이제 진짜 혁신위원장 제대로 세워서 그렇지.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에 혁신을 해야 된다 얘기를 저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. 들어있는 그 말씀하신 속에 우리 민주당의 혁신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저는 정말 이 여의도와 국민들 그리고 지지자들 간의 이 온도차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의석이 169석이 아니라 뭐 137석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. 네, 95석.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? 말씀하신 대로 이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 내에 힘 있는 의원들이 그 야당이긴 하지만 기득권을 가졌을 때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던 의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재명 대표 한 명에게 이 모든 문제를 다 우리가 아 이렇게 지적하기에는 좀 가혹한 면이 분명히 있고 이 과정을 그 담금질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보고요. 또 하나는 사법 리스크라고 저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300 몇십 번 이상의 그 압수수색이 있었지 않습니까? 이 검찰의 칼날이 정말 예리하고 깊었는데 네. 그래도 곧 버텨오신 분이에요. 아마 역사적으로 이러기 힘들 것 같거든요. 네.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해해 가면서 이제부터는 막 그렇게 대장동 돈 저수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사실상 거의 다 증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우리 민주당 내의 기득권이었던 그분들한테도 할 말이 생기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아 진짜 바라는 혁신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런 좋은 혁신위원장도 사실 세우고자 했는데 개인적인 일이 있었던 거죠. 좀 위기를 가져셔야 될 게 네. 최근에 저희 회원 중에 젊은 회원 두 분이 들어왔는데 턴나이트. 예. 이제 저희는 보수단체잖아요.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었고 오. 이재명 대표 지지자였는데 철회하고 그래요? 한다 이러면서 오셨어요. 그래서 지금 젊은 층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.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턴나이트에서도 이재명 찍은 사람 많아요. 예, 강민구 대표님은 혁신 중도입니다. 그런 글들이 올라와요. 예, 저희 회원들을 다수가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 찍었습니다. 윤석열은 도저히 못 지켰다. 그래서